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일산에 있는 수련아 씨 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꼭이요. 22살 김효생 분들, 2020년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한 한 해가 좀 될 것 같아요. 이성의 문제도, 친구 문제도, 진로 문제도 무언가 뚜렷하게 해결책이 내가 나오는 게 없어서 좀 답답한 형국입니다. 그래도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. 좀 이렇게 방황을 하는 운이고 내가 이렇게 뭘 잡는 운이 아니에요. 올해는 뭘 한다고 하더라도 금세 또 마음이 떠서 다른 거를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막 계속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겠어요. 정묘생 34살. 올해는 순풍의 돛단듯이랍니다. 그래서 운은 무난합니다. 작년까지 힘들었던 정묘생 분들은 올해는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는 한 해가 될 거예요. 의식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 하십니다. 자신감을 가지시고 본인을 믿는다면 운은 따를 것입니다. 올해는 문서운이 있어서 새 문서라든지 새 인연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. 이동할 일, 예를 들어 이사라든지 뭐 새 직장이라든지를 가질 수가 있고 또한 이동했을 때의 운이 유리하게 들어와요. 그래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고 다만 금전적으로는 좀 웃고 울 수 있는 형국이고 안정이 되지는 않아요. 인간과의 구설과 시비도 좀 조심하셔야겠다. 올해는 운세가 좀 그렇습니다. 을묘생 46살 2020년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. 자식이 있다면 자식 문제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관제의 바람이 좀 들어와요. 그래서 괜한 사람과의 시비, 송사 등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부터 조심하시기 바라고 건강으로도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거나 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. 그래서 주의하셔야겠고 좀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는 만신에게 좀 비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. 안 좋다고 주저앉아 있지만 마시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세요. 저한테 오시면은 찾을 수 있죠. 개묘생 58세. 2020년은 비교적 힘든 운세입니다. 사람들과의 자리가 많아지나 그만큼 새는 돈이 많고 나를 둘러싼 무게가 나에게는 벅차게 느껴지는 한 해예요. 괜한 구설이나 시비에 엮이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건강도 그리 좋지가 않다. 그래서 평소보다 각별히 유의하시고 올해는 특히나 좀 재물 지킴이 좀 우선인 해입니다. 올해는 가정으로 뭐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새는 돈, 금전으로가 가장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네, 가정으로 뭐 그렇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없고 금전. 신묘생 70세 2020년은 좋습니다. 귀인이나 문서가 들어올 운으로 그동안 답답했던 문제가 정리가 된다 하십니다. 일이 해결될 걸로 보여지니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면 올해는 추진하셔도 좋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좋고 나쁜 게 반반이에요. 토끼띠는 올해가. 그래서 작년만큼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좀 힘내시고 자신을 좀 믿는 게 중요해요. 토끼띠 분들은 올 한 해 잘 보내시길 정말 개인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토끼띠 분들 화이팅이에요. 내 얘기하는 것 같아. 내가 토끼띠거든.